네, 오늘 뉴스인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수요일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. 오늘 좀 우리 또 IPO 시장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스토어 얘기해보죠. 수요 예측이 맞춰졌습니다. 근데 흥행 부분에서 좀 아쉽네요. 그러니까요. IPO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예전이랑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. 최근 들어서도 이제 공모주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역급 공모주로 좀 기대감을 모았던 원스토어 이야기인데요. 엠마켓 사업자이죠. 그런데 이 기업 공개 절차의 가장 좀 중요한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관 수요 예측이잖아요. 예. 그런데 이것이 이제 9일, 10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이 됐었는데 다소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도 살펴보니까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직 까지 공개되지는 않고 있는데요. 아마 오늘 장 마감쯤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어요. 이 상장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면요.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부진해서 한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한 100대 1을 하회했을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모가 역시나 한 34,300원에서 41,700원 이 정도로 이제 회사 쪽에서 희망한다고 써냈던 이런 희망가였었는데 이것을 좀 반절 정도 한 25,000원대 중반대에서 후반대까지 좀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앞서 또 대역급 공모주로 이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SK쉴더스였는데 같은 이제 SK스퀘어의 자회사로 있는 곳이죠. 그런데 SK쉴더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관 쪽에서의 그런 수요가 좀 컸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달랐다. 왜냐하면 이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좀 국내 쪽 위주로 IR도 많이 했었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다고 해요.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가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해외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가졌던 SK쉴더스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스토어 역시나 좀 기관 쪽에서도 크게 선호하지 않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또 증시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어쨌든 SK쉴더스보다는 공모 규모가 좀 작다는 점도 있고요. 네. 이런 좀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런 결과를 왜 얻었는지 좀 분석을 해드려야죠. 네, 기대를 모았는데 부진했던 이유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제가 이틀 전에 이 IPO 기자 간담회견 설명회 자리가 있어서 좀 다녀와 봤는데요. 여기서 이제 관련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발언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김상돈 원스토어 최고 재무 책임자의 발언 함께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에서 저희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30에서 40% 할인을 해서 들어갑니다. 그럼 이 KSR이 저희가 4.3에서 5.2배 정도인데 이 정도면 글로벌리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밸류 자체가 높다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. 지금 답변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공모가, 고평가 논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의 답변이었는데요. 예.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회사 측 입장은 좀 확고했었습니다. 이 공모가 고평가된 것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던 건데요. 그 이유가 공모가를 결정 지을 때 이 비교 사업자로 선택을 할 수 있던 그런 적정한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좀 이런 영향이 있었다라고도 봤고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모가, 예상 공모가가 어느 정도 할인이 들어간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밸류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런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번 결과를 봤을 때 결국 이 공모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공모가 고평가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기관들 대다수가 공모가 하단 이하를 써낸 것으로 보여서요. 결국 그 말은 이 기관들이 물량을 안 받아도 그만이다. 이런 좀 스탠스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예견이 좀 되기도 했었던 게 앞서 한 차례 이 비교 기업군이 좀 잘못됐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해서 이 비교 사업자들을 좀 바꿨었습니다.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었음에도 공모가는 수정하지를 않았었거든요. 예. 이런 영향들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태 지금 계속 이 시장 분위기가 위축이 되고 뭐 유동성이 경색된 분위기다 보니까 이 영향도 크게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증거 같은 약세장에서는 기관들 자체도 사실 시장 상황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이기도 하잖아요. 네. 근데 결국 IPO 시장에서 있어서 지금 이런 침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.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 토종 엠마켓의 미래 비전이나 성장성은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?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어쨌든 침체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. 그쵸.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직까지 또 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
봤을 때 이 엠마켓 사업자별 점유율을 좀 보시면요. 아직까지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가 적거든요. 지금 보시면 이 구글과 애플이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. 지금 서드파티라고 써있는 일부 부분을 원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과 애플이 아직까지 독과점 상태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전략으로 원스토어가 시장의 캐파를 넓혀가기 위해서 선택한 게 바로 이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었었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또 전 세계적으로 반독점 기조가 번지고 있는 형국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번이 이제 기회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.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씩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. 그래프 한 가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. 한 2년 사이에 크게 좀 점유율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지금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13.8, 지금 그래픽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2021년,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13.8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예. 2위 사업자였던 애플을 좀 넘어섰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앱마켓 사업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이 앱 개발사처럼 앱 하나의 흥행에 이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또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. 다른 사업자에게. 그래서 예. 그런 부분에서 매출은 결국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만큼이나 이런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. 예. 이제 진출을 앞둔 국가에서 이런 뭐 결제 수단이라든지 정책 같은 것을 좀 개편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. 이 부분이 결국 흥행의 성패를 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매출 70%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게임 유통 쪽이거든요. 그런데 예. 원스토어의 가장 좀 맹점으로 지적이 됐던 것이 좀 대형, 좀 인기 상위 게임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요. 이런 부분을 유치하느냐,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수수료를 좀 갖고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은 이 기자 간담회에서 대작 게임의 지속적인 확보를 할 것이다. 이런 의지는 보여줬는데 뭐 수수료 정책 제외하고는 이외 경쟁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. 예. 결국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을 이제 시장이나 투자자분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기도 했습니다. 그렇겠네요. 어쨌든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근데 사실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. 네. 이 상장에 대해서도요. 근데 시장 관계자 중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. 혹시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공모가를 조금 낮춰서 좀 완주를 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공모가가 낮아지면 당초에 기대했던 자금 조달 계획에는 또 차질을 빚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까? 네, 지금 좀 살펴보면 어찌됐든 이 기자 간담회에서 대표도 완주를 하겠다. 이런 입장을 좀 확 꼬이 이야기를 예.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. 앞서 이제 SK실더스의 철회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완주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지켜보고 일단은 진행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도 어쨌든 원스토어 쪽에서 이번에 공모 자금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뭐 플랫폼 확장이라든지 좀 주력을 하고 있는 IP 뭐 확보나 이 유통 부분, 운영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하고 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에 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모를 진행해도 공모가가 낮춰지니까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예. 없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사업 비즈니스 구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. 뭐 세부적인 전략이 수정이 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뭐 진행의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관측이 됩니다. 그럴 수 있겠네요. 사실 원스토어가 공모가 희망 범위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이 1조를 넘었었거든요. 맞습니다.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어쨌든 진행을 한다는 가정하에 원스토어의 공모 일정이나 투자 전략은 좀 그래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네. 좀 그래도 선방할 수 있는 전략이 될까요? 네.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뭐 크게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상장이 이제 진행이 원래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그래픽으로 관련해서 일정 정
정리를 좀 해봤는데요. 청약일은 일단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. 공모가는 2만 원 중후반대에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달 중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. 청약 대표 증권사 이제 KBNH 나와 있고 이외에 SK나 하나 대신에서도 청약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.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22% 수준으로 나와 있고 아직까지 이제 의무 보유 화약량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장 마감 후쯤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일단 회사 측에서 이 탑5 게임 유치가 좀 예정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가시화 될지 여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매출 70% 부분이 게임 유통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이제 18% 정도가 스토리 콘텐츠 사업이라고 해서 요새 또 인기를 얻고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부분의 확장세 역시나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런 전략들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요. 어쨌든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이 추이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SK 이야기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